이데일리 TV입니다. 네이버, KB금융, 하이트진로, 카카오, 워닝 머트리얼즈, CJ대한통운, LG전자, 휴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덴티스, 현대제철, PI첨단소재, VTGMP 그리고 하이츠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신성델타테크, 텔레칩스, SPG, 한국금융지주, 에코프로비엠, 코콤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로보스타와 YN텍, KTH, KMW, 다산네트워크스, LS일렉트릭, 에이스테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있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소장님? 네. 뭐가 1위로 되어 있죠? 제게 네이버를 네, 먼저 네이버 위에 나와 있나요? 주시나요? 네. 네, 네이버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지금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 순위 좀 볼게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순위 싸움이 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카카오가 5.4% 오르네요, 또. 예. 근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 포스코, 그 옛날에 포항제철이죠. 그쵸. LG전자 이런 게 매출액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니까 예전 분들께서는 카카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옛날에 뭐 포스코를 입사했어요. 현대자동차를 입사했어요. 엄청 그러니까 집안의 자랑거리로 말했잖아요. 근데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카카오를 들어갔어요. 처음에 카카오나 다음이었을 때, 다음이나 카카오나 옛날에 네이버, NHN이었을 때 그런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랬을 때 그게 무슨 회사인데 이랬던 적이 그 테헤란 밸리에 그렇죠?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처음에 뭐 새로운 기술, 한국과 컴퓨터 이런 시절. 근데 지금 시가총액 3위, 4위예요. 카카오, 네이버가.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게 나스닥하고 다우를 합쳐놓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나스닥이 원래 코스닥이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2부리그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다 코스피에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단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이버가 쫓아가고 있죠. 또 지금 40만 원을 돌파하고 있네요. 네이버가 카카오한테 뒤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뒤따라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네, 네이버 어쨌든 오늘 장에서 한 2%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뭐 카카오와 네이버의 치열한 3위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가 지금 3위권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5%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시장을 보는 흐름 속에서 재밌는 접전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요? 예. 하이트진로가 지금 그 여름철 수혜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확대되면서 거리두기 완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맥주를 마실 수 있겠구나. 그러겠네요. 소주를 마실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되고 음주 소비 증가 기대감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어요. 일본이나 동남아 그리고 중국에 과일 소주가 잘 팔리고 있다. 그 일본에는 과일 그 리큐르가 2020년 판매 비중이 2019년 대비해서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고량주 아시죠? 고량주. 알죠. 중국의 상해의 그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귀주모태주예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등이잖아요. 예. 거기는 귀주모태주 술 종목이 시가총액 1위예요. 근데 그 고량주가 50도가 넘거든요. 50도, 60도, 70도짜리. 근데 중국 젊은이들도 그렇게 센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중국에서 그런 명주고 자기네 술이라고 해도 너무 독한 술은 싫어하기 때문에 달콤한 거 좀 도수 낮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른바 MZ 세대들 예. 그쪽을 공략해서 자몽에잇을 청포도 이수리 거기서는 한자로 쩐루 자몽 쩐루 청포도 쩐루 이게 젊은층의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맥주 소주 소비가 늘어나는 것 플러스 알파로 예, 예. 해외 수출이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이트진로의 그 주가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반락하면서요. 1%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9,500원인데 어쨌든 앞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죠. 네, 하츠입니다. 하츠는 공기 질 관련 종목인데 레인지우드 부엌의 레인지우드 시장 1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엔텍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해서 경쟁사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레인지 후드 시장에서
물량을 하츠가 쓸어왔죠. 그래서 1위를 더욱더 공고히 했고요. 현재 매출 비중이 레인지 후드가 50, 빌트인 기기가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도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한 가지는 건설 사업이 좋아지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레인지 후드를 교체하는 수요가 생긴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기청정기가 예. 다 있잖아요. 근데 공기청정기는 결정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지 못해요. 제거를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거는 환기형 공기청정기. 그거는 바깥 공기랑 바꿔주는 거예요. 예. 요 시장이 지금 공기청정기 시장의 10분의 1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10배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너무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시장이 큰데 하츠는 레인지 후드 시장에서 다져왔던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강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건설 쪽이랑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또 수요도 더 늘어나겠네요. 네, 이미 엮여 있어요. 하츠, 네. 그리고 대림, 비엔코 이런 거 아니면 와토스 코리아 이런 것들이 대림 비엔코는 양변기 만드는 회사, 와토스 코리아는 양변기 속에 관,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화츠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후드, 그리고 또 뭐 한샘,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 가구 인테리어 쪽. 예. OIM, INT 같은 레이디 가구 같은 것도 있고 다 여기 건설에 엮여 있는 거예요. 입주를 했을 때 들어가는 가구들, 주방 가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건설 경기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플러스로 이 그 공기 질 시장의 확대. 그게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네.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빠지네요. 한 2.6% 떨어지고 있는데 기술적 분석 보신다면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기술적으로 저라면은 사실 여기서는 안 하고 조금 기다렸다 할 것 같았는데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네. 종목의 그 추천했던 그 관점이나 이런 거 그거를 네. 생각해서 제가 그냥 좋게 봐서 갖고 온 거고 예.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눌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장보다도 좀 부담, 조금 더 눌렸으면 좋겠다. 이격이 상당히 예. 부담스러워요. 이거 보면은 지금 2015년 7월 달 16,000원 고점까지 갔잖아요. 예. 그리고 20개월 선하고 이격이 이 정도 벌어져 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만 원대 초반에서 샀으면 좋았겠죠. 지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으면 좋겠냐면 10개월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10개월 선 정도. 10개월 선이 계속 이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캐치해드리지 못하고요. 10개월 선에 붙을 때, 안 붙으면 그냥 다른 종목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츠는 뭐 여기서 만약 날아가 버린다. 16,000 이상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내 거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어쨌든 오늘 장에서 관심주로 뽑아왔던 하츠였는데요. 오늘 13,050원인데 혹시라도 조금 더 눌림목이 생기면 다시 한번 접근하실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간다면 그냥 관심 포트폴리오에 넣어 보시는 걸로 또 충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츠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후에 이제 소장님 관심주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네, 보셨나요?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오늘 네. 휴젤이 4.63%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메디톡스는 7.88. 근데 휴젤이 신세계한테도 러브콜을 받았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배가 아플 거예요. 메디톡스. 왜냐면 13,000원에서 70만 원 갔던 종목이거든요. 맨 땅에서 헤딩해 가지고 대형 제약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주가가 70만 원에서 10만 원을 갔을까? 7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뭐 메디톡스가 잘못한 것도 있었겠죠. 그렇죠. 있는데 대웅제약의 나보타라는 회사랑 나보타라는 그 브랜드랑 싸움이 길어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보타가 미국에서 현지 유통사가 에볼루스예요. 에볼루스랑 합의를 해서 일단은 결정이 났는데 메디톡스랑 엘러간한테 엘러간하고 메디톡스가 둘이 하거든요. 2년간 388억 원을 지급하고 나보타가 미국에서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두 회사에 지급해라. 일단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는데 문제는 식약처에서 또 터졌잖아요. 그렇죠. 메디톡스가
그러니까 그거는 메디톡스의 본인이 잘못인데 문제는 이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이 주가의 7분의 1 토막 난 게 대부분 그 나보타와의 소송 때문인 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을 끌었죠. 예. 이 사이에 이 사이에 휴젤은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을 뚫었단 말이에요.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이에 원래는 메디톡스가 1위였어요. 그리고 휴젤이 2위였고 지금 휴젤이 1위가 됐어요. 그러네요. 국내에서.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건데 지금 돌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디톡신이랑 예. 필러, 그러니까 보톡스 필러를 보통 같이 해요. 휴젤도 마찬가지고. 필러는 채워주는 거고 보톡스는 땡겨주는 거거든요. 예. 두 개를 동시에 병용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에 다 쏠려 있다 보니까 이게 두들겨 맞으면 너무 타격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체내 지방 분해 주사제 MT921 국내 임상 3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아이템. 그러니까 아이템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도 하나 끝났고 지금 이런 아이템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몸부림의 결과가 20개월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이제 20만 원대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고 첩첩산정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막 이불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머리를 상승 들고 탄력이 올라오고 있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예, 보세요? 그 표현이 20개월 선 돌파로 나타난 거고 예.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20만 8천 원. 네, 이제는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메디톡스는 7% 넘게 오릅니다. 20만 9,500원 선인데요.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일단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디톡스까지 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